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준희입니다. 아, 봄 햇살에 벚꽃이 더욱 아름답게 휘날리는 그러한 봄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부신 시를 남겼지만 휘날리는 어떤 그 꽃송이처럼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조선 중기 대표 여성 시인인 헌안설원의 시에 제가 곡을 붙인 헌안설원 시에 의한 세 개의 노래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여성 작곡가회에서 위촉해서 지난 4월 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빼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이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불우한 시대에 남긴 그런 주옥 같은 시들이 6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을 우리 전통 성악인 그 정가와 그리고 가야금 그리고 첼로로 구성해서 다시 작곡한 곡입니다. 세 개의 곡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곡은 춘우, 봄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체련곡, 연꽃을 따는 노래,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목류 광상산시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곡, 춘우, 봄비, 이 시를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슬보슬 봄비는 연못에 내리고 찬 바람이 장막 속에 스며들째 뜬 시름 못내 이겨 병풍에 기대니 송이송이 살구꽃이 담 위에 고요히 지네. 물론 이 시는 조선시대의 시이기 때문에 한시로 지어졌고요. 한국 지금 현대의 시로 다시 번역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봄비, 이 춘우라는 시를 가지고 곡을 쓰느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정말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를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또 굉장히 어떤 위로 같은 것을 이렇게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떠오른 멜로디가 바로 이제 보슬 보슬 이런 멜로디였어요. 그래서 이 멜로디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보슬보슬 비가 내릴 때 또 꽃잎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가야금이 어떤 빈 공간에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금을 튕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되겠구나. 그리고 또 첼로도 이렇게 트레몰로라고 해요. 이렇게 그 하모닉스 트레몰로라고 해서요. 높은 음을 짚어서 트레몰로 하는 그런 트레몰로로 이렇게 비가 오는 보슬보슬 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악보를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이 시를 지었던 그때는 아마 헌안설원이 20대 초반 정말 지금 같았으면 우리가 봄비를 보면 막 설레고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이 시를 보면은 그 봄비를 보면서 차가운 방에 기대서 또 병풍에 기대서 뜬 시름을 뜬 시름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더 조금 아련하고 그런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정서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함께 동영상을 보실까요? 이 동영상에 나오는 연주자는 전통 가곡 정가의 하윤주 그리고 가야금의 이슬기 그리고 첼로의 윤서구의 연주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가요? 아, 특히 이 전통 가곡을 연주한 그 하윤주 씨가 정말 굉장히 고즈넉하면서도 격조 높게 아, 이 시를 잘 살려주어서 이 동영상을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600년 전에 그런 그 예, 연꽃이 피어있는 어떤 그런 강릉 그쪽으로 인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곡을 처음에 쓰면서 누가 연주를 해줬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그렇게 정가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 하윤주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예, 하겠다고 했고 정말 이렇게 혼한서러니 좀 환생을 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악회에 어떤 깊은 감동을 주었답니다. 또한 이슬기의 어떤 굉장히 섬세하고 또 신비로운 그런 가야금의 음색과 또 깊으면서도 그 어떤 그런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잘 살려준 윤서구 첼로의 사운드가 노래와 굉장히 잘 어우러졌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두 번째 곡, 체련 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련곡이라는 것은 이제 연꽃을 따는 그 노래인데요. 아마 이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젊었을 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맑은 호수물이 옥돌처럼 흘러가고 연꽃 피는 깊은 곳에 난초배를 메어놓고 임을 만나 물 건너로 연밥을 던지고는 행여 누가 보았을까 봐서 반나절 부끄러웠네. 네, 앞에 시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가을에 아주 맑은 호숫가에다가 배를 메어놓고선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연꽃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쪽에 님이 보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지금 이 연꽃을 이렇게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보니까 행여 누가 다른 사람이 봤을까 봐 반나절 부끄러웠네. 너무 시가 애틋하고 재밌지 않은가요? 그 한나절도 아니고 반나절 부끄러웠다는 그 시가 어느 정도는 또 장난기도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스무 살의 어떤 그런 그 설레임 또 수줍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도 첫 번째 곡과는 굉장히 대조가 되게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게 그래서 가야금도 빠른 상행하는 그런 그 선율과 그 다음에 첼로는 피치카토로 통통 튀게 하고 또 노래 선율도 이렇게 스타카토로 통통 튀게 이렇게 해서 이
곡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나절 부끄러웠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했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막 달아나는 것처럼 가을금과 첼로도 막 빨리 끝나도록 했습니다. 그럼 한번 동영상으로 이 두 번째 곡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곡을 들어보시니까 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어떤 그런 설렘과 수줍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곡 목유 광상산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자 제목이라서 좀 어렵죠. 이 제목은 그 몽유라는 것은 이제 꿈속에서 유람하다 이런 뜻이고 광상산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그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광상산이라는 신선세계에 가서 유람하면서 시를 짓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아마 그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묘사한 이런 시가 있고, 특히 이 시가 헌한설원의 시 중에서 유명한 이유는 이제 뒷부분에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진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는, 그 헌한설원이 23살 때, 강릉에 이제 친정 어머니가 그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러 갔다가 꿈을 꾸면서 썼던 시인데, 바로 이 시를 쓰고 5년 뒤, 27살에, 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운명, 죽음을, 부용꽃 27송이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묘사한 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그럼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터리 위에서 차갑기만 하여라. 이 시는 그 어떤 그 도교의 광상산이라는 그런 그 신선 세계를 묘사해서 푸른 바다가 구슬 바다와 이렇게 스며들고 또 푸른 봉황새가 또 오색 찬란한 그런 봉황새와 같이 어우러지고 하는 그런 도교의 신선 세계를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 현실의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자유롭고 싶은 열망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야금은 지속적인 어떤 음영으로 좀 그런 어떤 그런 몽상적인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자 했고, 또 그 첼로는 그 높은 그 음의 선율로 쭉 이어져 가면서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가야금과 또 첼로에 얹혀진 노래나 또는 구음은 꿈속에서 이렇게 부유하듯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선율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시의 뒷부분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진다.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부용꽃은 지금은 또 다르게 얘기가 되지만 조선시대에는 연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꽃 27송이 마치 자신이 27살에 쓰러지는 것을 예견한 듯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꽃이 지는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하행하는 그런 선율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선율로 묘사를 했고요. 가야금 또 첼로도 이렇게 그 활등으로 뻥뻥뻥뻥뻥 이렇게 치면서 어떤 그런 그 운명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가사 중에서 붉게 떨어지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붉게 떨어진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생을 정말 붉게 불태우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허무함을 더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곡은 이렇게 그 허무한 마음을 꽃송이가 하나씩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곡 목류 광상산시 동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그 리사이트홀에서 이 곡을 그 연습하는 걸 들었을 때 그 빈 공간에서 이렇게 정말 그 연꽃이 흩날리는 듯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그 예술의 밖에 벚꽃이 눈부시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더욱 아린 그런 슬픔,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헌한설원의 세계의 시에 붙인 노래들을 동영상과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 저의 설명을 통해서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옛날의 그 정치와 또 지금 현대의 어떤 그런 새로운 생동감이 더해져서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